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그동안 좀 시장에 대해서 혼조세였습니다. 뭐랄까요?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고 보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상승을 보고 있지만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히 유지하는 모습도 눈에 띄네요. 윤정식 부장 업으로 봤습니다. 소비 섹터, 이재규 대표, 중립, 제약바이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 이성훈 과장, 중립, KT 등 경기 방어주에 관심입니다. 계속 업으로 보다가 이제 중립으로 좀 전략을 바꿨네요. 이상경 팀장 업, 반도체주, 김태성 팀장 업, 제약과 바이오주의 상승을 기대한다는 의견입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 카카오베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윤정식 부장님,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난달 말부터 계속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강세가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 뭐 결론적으로는 이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월달 시장을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봤었는데요. 이 이유가 실적보다는 5월 공매도 재개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 3000선 위에 올라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부담스럽게 봤었는데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대한 펀더멘털이 좋다라는 부분들을 수급으로 보여줬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외국인 4월 들어서 전일이죠. 9일하고 12일은 사실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분명히 추세는 매수세를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고 전일 4월 13일 같은 경우 외국인 4천억 넘게 순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시장에서 기대했던 게 연기금의 순 매수였는데요. 연기금 매수 여력 생겼는데 연기금은 사실 그래도 계속 팔죠. 근데 연기금의 매도세보다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훨씬 강했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올라갔죠. 코스닥이 뭐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는 있지만 코스피 3000선 위에서 상당히 좋게 안착하는 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 이유는 이 실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로부터 시작된 호실적이 국내 증시에 대한 펀더멘털 상당히 좀 단단하게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3000선 위에서 충분히 안착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현대로서는 좀 훨씬 높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사실은 분위기가 좋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의 순매수에 복합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윤정식 부장께서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시다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로 강세로 전략을 좀 업으로 바꿨다라는 점 저희가 기억하면서 시장을 보겠습니다. 소비 섹터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요. 눈여겨볼 종목을 여쭤보기 전에 이재규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먼저 여쭤보고 다시 윤정식 부장께 갈게요. 자, 이재규 대표님, 코스닥이 1000선을 찍고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부활을 해야 더 힘을 내줄 수 있을 텐데 어떨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코스닥 쪽인데 최근에 1000포인트를 넘어서고 1000포인트 위에서 계속해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주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제약바이오들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이미 3, 4개월 정도 조정을 마친 상태에서 최근 들어 수급이 좀 붙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같은 성장주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이미 조정을 마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를 갖고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제약바이오가 모두 다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뭐 독자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또 일부 섹터들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뭐 인상 학회라든지 앞으로 남아있는 하반기에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또 인상 종양학회, 뭐 류마티스 학회, 당뇨학회 같은 여러 제약바이오의 이슈가 될 만한 후재가 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다 오른 건 아니다. 그중에서도 선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정식 부장의 관심주 듣고 다시 와서 여쭙겠습니다. 자, 윤정식 부장님, 소비 섹터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십니까? 네, 이 화장품주들 사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목으로는 뭐 아모레퍼시픽과 한국콜마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화장품주를 좀 전체적인 분위기 좀 말씀을 드리면요. 화장품 사실은 안 좋았습니다. 2015년도, 16년도 굉장히 좋았다가
사드 나왔죠.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 있었죠. 그러면서 실적 굉장히 많이 안 좋았었고 분위기도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좀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이유를 두 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 코로나로부터 사실은 가장 먼저 좀 벗어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에서의 그런 소비가 상당히 빠르게 좋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보다 실적이 좀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우리가 실적을 볼 때 YOY 기준으로, QOQ 기준으로 이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얼마나 좋아졌나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화장품주들이 작년에 뭐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좀 말아먹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좀 비교를 했을 때 이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금년에 좋아지는 모습들을 상대적으로 좀 더 좋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저 효과가 굉장히 돋보일 수 있다. 그리고 금년에는 뭐 사실 중국뿐만이 아니라 국내 소비도 작년에 안 됐던 부분들 지금 사실 백화점만 가보더라도 면세점도 그렇고요. 이 사실 손님이 확연히 좀 많아진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화장품주의 전체적인 실적을 올리고 그리고 투심을 좋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분위기 좋죠. 뭐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 몇 년 동안 지금 고점 23만 원 정도를 사실 뚫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 돌파를 했습니다. 단기간으로 보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2015년도와 16년도 40만 원 위에서 움직였던 실적을 생각해본다라면은 뭐 지금 자리도 분위기 뭐 워낙 좋고요. 중국발 매출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시장 예상치보다 컨센서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이 분명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콜만은 사실은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인데 한국콜만은 이 화장품보다는 비화장품 부분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화장품주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투심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화장품의 대형주들 먼저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 나오기 때문에 이 한국콜마도 같이 좀 보시면 화장품주들 분명히 금년에 실적 계속 좋거든요. 이런 부분들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장님께서 점점 시장을 보는 어떤 뭐랄까 색깔이 바뀌는 느낌이 들어요. 종목들도 계속 좀 기술주 위주로 보셨던 것 같은데 내수주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도 외국인 매수로 인해서 우상향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제약바이오주 부활해야 코스피 천선 계속 유지한다, 선별해서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종목군들로 압축할 수 있습니까, 관심을요? 예,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들이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준비한 쪽은 진단키트입니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단키트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작년에 가장 강한 모멘텀을 보였던 강한 상승을 보였던 시젠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매출액이 작년 대비 20% 이상 상승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가파르게 오르긴 했지만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시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얼마 전에 국내 식약처를 통해서 수출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유럽에서 다시 한번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가 아니라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이 시젠이라는 종목 지금 17만 8천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7만 이하로 내려오게 된다면 시청자분들도 좀 공격적으로 매매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부장님? 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셔서요. 그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2주 전에 전 고점에 부딪혀서 오늘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어서 언제쯤 접근하면 좋을지 길게 봤을 때 지금이 낮다라고 하는 저점 매수가 아니라 좀 지금 당장 봤을 때 가격에 상관없이 접근을 해도 괜찮은 건지 만약에 가격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뭐라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한국콜마나 아모레퍼시픽이나 그래서 좀 가격 부담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 가장 좀 뭐 단기적으로 좋은 종목 어떤 종목이냐라고 봤을 때 전일에
이 기관 수급이 좋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했다. 이러면 뭐 사실 10중 8구 다음 날도 주식이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거든요. 근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면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거 올랐는데 사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 사실은 이 장대 양봉 나오면서 거래량 실리고 기관 수급 들어오면 다음날 거의 다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두려움을 좀 덜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개별 종목이면 좀 다른 모습들 보여줄 수 있겠지만 대형주면 대부분 좋은 모습들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전고점 부근에 도달했을 때는 이 비슷한 모습들이 언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전고점 부근 가면 분명히 매물이 나옵니다. 이 물량들이 나오는데 이 전고점을 한 번 터치하고 두 번 터치하고 세 번 터치하고 터치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사실은 돌파할 가능성은 더 증가하거든요. 보통 많이 터치해봤자 세네 번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세 번째나 네 번째에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가는 모습들 보여주기 때문에 전고점에 대한 사실 부담감, 단기적인 매매만 아니다라면은 부담을 사실 크게 느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23만 원, 24만 원 움직였던 이 사실은 지금 전고 최근 전고점 말고요. 몇 년간 지속됐던 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사실 물량 부담감은 조금은 덜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으로도 사실은 26만 원 정도면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전고점을 혹시 다시 한번 최근 전고점 본 다음 한 27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 터치해서 조금 내려온다 그러면 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26만 원 정도면 사실은 좀 더 좋은 뭐 자리긴 하겠지만 뭐 지금 자리에서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뭐 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부장님 어려운 질문인데 대답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